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신호대기 중에 갑자기 트럭에서 사다리가 떨어졌다. 도로 한가운데 사다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쉬웠다. 그때 한 남성이 나타나서 도로 한가운데 떨어진 사다리를 횡단보도 바깥으로 꺼냈다. 그리고 남자는 사다리 주인이 다시 오면 찾기 쉽도록 횡단보도 옆에 사다리를 세워뒀다. 남들 같았으면 위험하기도 했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무시했을 텐데 그 남자가 대견했다. 신호가 바뀌었고 나는 그 사다리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과속은 아니지만 빠르게 달렸다. 파란불이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달려서 나는 그 트럭을 찾을 수 있었다. 그리고 마침 그 차는 신호 대기 중에 걸려 있었다. 아씨, 아씨, 빨리 창문 내려봐요. 아씨, 저기 아까 커브 돌때 사다리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다리 찾아가세요. 갑자기 어떤 남자가 창문을 두드려서 아저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사다리가 떨어졌다는 말에 아저씨는 금방 정신을 차렸고 사다리를 찾으러 가기 위해 차량을 한쪽으로 대는 것까지 확인했다.